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이어가 볼게요. 네, 말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후딱 가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네, 옆으로 또 옮겨 볼게요. 요 아이들은 제가 네, 마오나 로즈라는 아이인데 달라진 거 혹시 느끼실까요? 자, 이렇게 위에서 네, 보시면요. 요게 원래 정식으로 하면은 요게 요쪽이 앞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누워있는 수영이었고 요게 뒤쪽이에요. 뒤쪽인데 뒤에 아가 얼굴이 요렇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이 햇빛을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나요? 다섯 개 요 아이들을 아주 예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영을 분갈이를 해준 게 아니라 수영을 돌렸습니다. 돌려서 요거 그 앞전에 커팅 돼가지고 잔뿌리 몇 개 나 있던데 요걸 앞으로 빼서 여기 옆에다가 같이 네 심어줬고요. 요 아이들 수영이 약간 저쪽으로 이제 햇빛을 보다 보니까 요 수영이 앞쪽으로 누워 있는 거를 지지대를 네 줘서 이렇게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 앞으로 살짝 이렇게 좀 당겼어요. 그랬더니 네 요런 수영이 형성되었는데요. 여기 앞쪽으로 이제 돌려주고 나다 보니까 조금 풍성하게 보이는 거예요. 수영이 뒤쪽에 자구가 많이 있어서 저 아이들을 돋보이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고 제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제가 관상하는 느낌,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예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화분을 바꿔줄까 뭐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겨울 끝나갈 무렵에 요 아이는 분갈이 해주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수영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네, 앞과 뒤가 바뀐 상태이고요. 위에서 볼 때 요 아이가 하우스에서 키웠기 때문에 얼굴 큰 입장이 이게 들쑥날쑥 일률적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들쑥날쑥 있어서 얼굴 형태가 별로 예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 제가 그냥 요런 그린그린한 색감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뻐했는데 요쪽에 있는 거 다 커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마저 커팅을 하게 되면 너무 네 허전한 얼굴이 될 것 같아서 요거까지는 남겨놓고요. 한꺼번에 또 너무 많이 커팅을 해버리면 좀 그렇죠. 그래서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요거를 네 요렇게 요쪽은 또 어느 정도 맞췄는데 또 요거는 요렇게 보기 싫은 입장이라고도 조금 더 키워서 얼굴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큰 입장은 다 따주고 커팅을 했던지 아마 그래요. 그렇게 해주고 가위바위보를 냈네요. 이제 보니까 이렇게 수영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정면이 뒤로 갔어요. 네, 뒷면이 앞면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철사로 앞으로 조금 당겨서 수영을 요쪽으로 보이도록 해놨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좀 풍성하게 보여서 오히려 앞전에 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놔뒀고 그리고 여기 요 아이 러우 금인데요. 참 날씨가 이렇게 안 따라줄 때 분갈이를 하면 쪼꼬미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 했듯이 요 아이 러우 금도 사실 그때 분갈이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게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밑에 아가들 제가 많이 그때도 심어놨었어요. 묵은둥이 아이들이 옥상에서 키우다 하면 잘 견뎌내는 아이도 있고 사실 못 견다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가 엄청 예쁜 색감을 보여줬던 아이인데 목대 고사됨이 다 있었어요. 이번 여름에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도저히 이게 수영을 놔둘 수가 없어서 그 당시 때 급하게 네 다시 이거 분갈이를 해주면서 수영을 잡아줬는데 그때 날씨가 많이 안 따라줬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우짜란 얼굴 모습도 있고 네 나름 이렇게 해갖고 심어줬는데 여기 우짜란 아이들이 있어서 여기 밑에 있는 아이들이 마구마구 네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커팅을 3개 정도 해줬어요. 이게 햇빛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3개 정도 해주고 이러면 햇빛이 들어가면 조금 낫겠죠. 그래서 여기에 목대 커팅된 아이들이 소복소복하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거 햇빛을 좀 보라고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여기 얼굴이 올금이나이 근기가 많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자라다가 이렇게 된 거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요 아이들이 올금인 아이들이 또는 네 금기가 많은 아이들이 나왔다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여기도 지금 화상을 입어서 제대로 자라주지가 못해가지고 저렇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차광을 바로 걷었죠. 하도 우짜람이 심해서
그랬더니 요 아이로 우금이 요렇게 일단 조금 만들어 줬는데, 여기 올금이 아이들은 확실히 힘들어해요. 네, 햇빛 차광을 제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요 아이도 그 아, 요 아이 뒤에 보면 블루스카이도 엉망이잖아요. 여기 뉴에네 진주 요거 잘라주면서 요 아이 보니까 도저히 보기 싫어서. 근데 또 요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 새 입장 나오는 거에서부터 자기 그 입장 얼굴 짤막짤막한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네, 기존의 입장들이 스스로 축축 처지면서 하얗게 지려고 하는 거를 제가 조금씩 커팅을 해버렸습니다. 커팅을 했는데 너무 한꺼번에 또 많이 잘라주면 어떨까 하다 보기 싫지 않을까 싶어서 좀 남겨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다 잘라주고 싶네요. 다시 이 아이들을 커팅 해버리고 작은 입장을 빨리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 후딱 다녀오겠습니다. 요거 네, 커팅해서 와볼게요. 1차 커팅했는데 또 화면에 담아보니까 마저 해버리고 싶네요. 잠시만요. 네, 요렇게 마구마구 잘라버렸습니다. 보기는 조금 민망하죠. 근데 요렇게 해놓는 게더 빨리 요 아이들 새 얼굴을 내어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비를 많이 맞췄을 때보다 네, 시간은 더디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 우자람이고 네, 요렇게 잘 자라주면 자기 형태를 유지하면서 자라주면 얼굴이 또 예뻐지겠죠. 그냥 기존에 있던 네, 영양분이 가던 입장 없애버리고 네, 새 생장점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네, 잘 키워주기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보기 싫어도 싹둑싹둑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 네, 백은모가 정말 네, 묵은둥이가 되니까 요 입장 꽃이 꼭 없어도 예쁘죠. 네, 보라보라하게 보입니다. 이게 퍼플 와인 색감 같은데 예쁘네요. 제가 볼 때는 오, 이렇게 네, 땡기니까 훅 왔습니다. 네, 그래도 색감 때문에 예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요 아이 라즈베리 아이스. 제가 분갈이를 다 해주기는 못하고 여기 너덕너덕 있던 입장 다 뿌리 네 얇은 거 아주 가늘게 되어 있는 거다 커팅해서 다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요런 데 사이사이 꼽아놨어요. 그러면 요 아이가 이제 그 바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면 조금 성장을 해줄 것 같아서 얼굴 작은 아이들 요렇게 꼽아 놓으니까 공기 뿌리 나오기 시작하면은 조금 풍성해질 것 같아요. 허전한 쪽에 그냥 분갈이 안 해주려고 화산석 하나 올려놨습니다. 뭐 자기 만족이에요. 이건 자기 만족. 그리고 옆으로 또 드로잉이란 아이가 네, 요렇게 옆에 집게는 보지 마시고 얼굴이 정말 더티했는데요. 요 아이도 요렇게 네, 잘라줬습니다. 자, 약간 허전한 그런 느낌 들죠. 옆에 이렇게 가위밥 낸 흔적도 있고요. 새로 나오는 아이들도 밑에 쪽에 약간 몇 개를 잘라줘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 생장점이 이렇게 얼굴이 절반 정도가 날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적심된 것처럼 해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가 네, 자라고 나올 때까지 요런 걸 조금 유지를 했다가 네, 잘라주는 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훅 잘라버리면 또, 저는 또 제가 봐야 되는 네, 관상에 그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리고 링구아스가요, 뒷모습이에요, 이게. 어떨 때는 보면 앞모습보다 그 뒷모습이 항상 더 예쁠 때가 있어요. 그 묘하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르고 싹둑 하나 입장 하나 커팅을 했는데 잘못 잘라준 것 같아요. 여기 모르고 제가 잘랐거든요. 근데 여기 안 자르는 게더 나을 뻔했는데 네, 가위로 자르는 재미를 붙여가지고 그냥 마구마구 싹둑싹둑 하다가 네, 한개 싹둑 하다가 아, 아니네, 요 아이는. 그래서 제가 스톱을 하고 뒤로 돌려봤더니 요 뒤에 모습이 더 예쁜 거예요. 뭐 요렇게 앞쪽이 너무 엉성하니까 어쨌든 좀 돌려서 이렇게 수영을 맞춰 보기도 하고, 또 예쁜 얼굴이 있으면 그쪽으로 보기도 하고, 네, 창은 이렇게 얼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살금살금 돌려가면서 로제트 얼굴을 맞출 때가 있죠. 요 아이는 뒷모습이 요 예뻐서 요렇게 제가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펜지 요 아이 제가 하엽 제거 다 해줬는데 네, 조금은 이제 색감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와, 요 아이가 미미하게 색감이 여기 약간 붉은색이 나오는데요. 정말 미미합니다. 와, 이 관찰력. 실크 베일 좀 보세요. 이 실크 베일이
정말 이렇습니다. 깨순이 되어 있어요. 샙감은 예쁜데 깨순이 되어 있는 거 좀 보세요. 아 정말 이게 만약에 깨끗하면서 이런 색감이 나오면 정말 예쁜데 실제로 보면 또 이 색감도 사실 예뻐요. 근데 굉장히 더티합니다. 이 깨순이 되어 있어서 아 정말 아주 풍성하죠. 이 아이 상당히 제가 오래 키운 아이예요. 그래도 뭐 자구 내어주면서 얼굴을 축소시켰다가 또 키워줬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아 저의 한계치입니다. 한계치. 그리고 블루엘프가 이렇게 보시면 목대가 가늘어지는데 왜 이럴까 했더니 여기 우짜라서 그래요. 저쪽에 제가 편지 보고 왜 저렇게 목대가 가늘어졌지 하고 했던 이유가 이제 알았습니다. 저게 그 여름에 오는 비를 다 맞춰서 금방 크느라고 목대 현상을 못했던 거예요. 저기 있던 아레나스 옆에 있는 펜지 요 아이가 그 부분이 쑥 네, 가늘더라고요. 블루엘프를 보니까 급작스럽게 성장을 많이 해서 여기 부분이 가늘잖아요. 요건 입장을 막 떼어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요게 급하게 자라느라고 목대 현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 얼굴을 조금 잡아 이렇게 잡아줬어요. 잡아줬습니다. 발음도 안 되네요. 약간 내 얼굴을 잡아주니까 그래도 그나마 깔끔하고요. 다빈치 코드가 사실 여기 지금 요 아이들은 스스로 하엽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랑말랑 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다빈치 코드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에 요거는 그나마 나은데 요게 지금 하엽 주려고 하는 거고 요거는 다 하엽 주려고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쭈글쭈글하게. 근데 요거는 제가 못해주는 게 치마를 입었잖아요. 이렇게 커팅을 해버리면 요 아이는 이 목대가 너무 굵은 데다가 너무 보기 싫어요. 여기 입장이 지금 짤막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 다빈치 코드는 그냥 그래도 좋다. 치마를 입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자 싶어서 요 아이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근데 네 생장점 부분이 아주 예쁘게 색감이 나오고 있어요. 다빈치 코드 요 아이는 곧 하엽이 질 것 같네요. 스스로 이제 하엽이 질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네 오색 기린초 커팅해서 지금 표가 안 나는데요. 여기 밑에 쭉쭉 늘어져 가 있던 거 지저분해서 다 잘라버리고 또 고사된 내 목대 다 잘라버리고 요게 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는데요. 어떨 때는 네 바쁘면 요런 거 귀찮아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커팅해서 버리고 요 위에 앞에 부분만 저기 다 지금 중간중간에 꼽아놨습니다. 저게 자라 나오면 풍성할 거예요. 그래서 오색 기린초 요렇게 관리를 해줬고 루비 틴트가 많이 빨개졌습니다. 루비 틴트. 그리고 여기 한번 볼까요? 네, 피치 민트. 요거 지금 관리 한번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요게 조금 더 있어야 되겠네. 속에서는 요렇게 자라 나오고 있고, 저기서는, 네, 지저분한데, 이 간격 차이가 요게 다 자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마구 자란 아이들이고, 그래서 요거는, 네, 시간이 필요로 하다라는 거. 막 그냥 잘라주는 게 아니라, 네, 요거는 또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입장이 다 이렇게, 부러져서 일부, 네, 잘리기도 하고, 그렇네요. 자, 피치민트가 사실 갈 뻔한 아이예요. 갈 뻔한 아이인데, 요렇게, 살려냈습니다. 아, 요렇게 하루, 종일 옥상에 있으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애들 돌봐도, 네. 하루가 네 언제 갔냐는 뜻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육이를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육이 좋아하지 않으면 네 그게 그렇게 못합니다. 하루종일. 와, 네 온슬로우는 요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색감 물들음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확실히 아멜리가 이거 흘러 넘치겠는데요. 이제 보니까 와 이 철화가 탄력을 받으면요 정말 잘 자랍니다. 큰데. 화분에다가 옮겨주면 쑥쑥 자랄 텐데 요 아이들 얼굴을 네, 삐집고 흘러내리려고 하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옥상 다육 소식 네, 하루 종일 네, 이러고 있습니다. 네,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고 이래서 오늘은 또 1, 2편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